경북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4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현재 코로나19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확진자는 4일 전과 같이 26명이고 완치 학생은 청도 드론고등학교 1명이 추가되어 16명입니다. 치료 중인 학생은 10명으로 지역별로 경산 6명, 청도 2명, 성주 안동 각 1명입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 4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5명입니다. 교직원 확진자는 11일 전과 같이 14명이고 완치 교직원은 어제와 같이 11명입니다. 치료 중인 교직원은 3명으로 지역별로 구미, 문경, 경산 각각 1명입니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교육 공무직 각각 1명입니다. 학생 자가 격리자는 17명에서 15명으로 2명이 줄었고 교직원 자가 격리자는 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4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시작합니다. 4월 9일에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4월 16일에는 중고등학교 1, 2학년과 초등학교 4, 5, 6학년,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에게 인터넷 사용 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패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용 플랫폼 활용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개학 전까지 모든 교직원이 출근하여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유초등학교 긴급 돌봄 운영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해당 학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확진자들이 완치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보살피고 배려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냅시다. 이어서 구미 인덕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응원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